3층에 딱 한 집만 사용하는 오늘의 집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가득한 부천의 신축 빌라입니다. 여유 있는 면적의 넓은 주방에는 아일랜드 식탁은 기본이고요. 환기에 좋은 창문도 있습니다. 실용적인 드레스룸까지 보유하고 있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분양 정보 S하우징 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5개층 총 4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전 세대가 한 층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층별 단독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역곡역이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소사역은 도보로 한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통망을 아주 가깝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곡, 상상시장을 비롯해서 홈플러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장보기에도 아주 좋고요. 초중고 전부 다 도보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우수한 학세권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해당 건물 1층 주차장에 100% 자주식으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내부 영상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의 집은 층별 단독 세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딱 우리 집 한 세대만 있는데요. 여기 문이 하나 보이죠? 여기는 개별 창고예요. 자, 세대별로 창고가 제공을 해드리는데 외부 창고고요. 길이도, 넓이도 상당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캠핑용품이나 뭐 온갖 취미용품 보관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복도를 지나서 이제 전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전실은 상당히 반듯한 정방향에 가까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은 키 큰 장이 총 3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오픈형 매립장이 있고 하단부는 띄움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 바닥 전부 다 타일 시공 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중문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의 여닫이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실 쪽, 현관 쪽을 살펴봤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고급스러운 내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거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거실 채광도 상당히 좋고요. 면적도 굉장히 개방감이 있는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닥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포슬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바닥이랑 TV월이 똑같아요, 타일이. 그래서 통일성도 느껴지고요. 고급스러운 느낌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천장을 살펴보면 라인 조명이랑 직부 등이 굉장히 멋스럽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실링팬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효과도 좋고 아주 실용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창가쪽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소파월은 나무 느낌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요. 면적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일자로 봤을 때 6인용 소파까지는 뭐 충분히 비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널찍하네요. 그리고 폭이 넓으니까요. 뭐 코너형 소파도 충분히 비치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거실을 봤고요. 옆에 있는 첫 번째 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 여기는 이제 반듯한, 조금 더 이게 정방형에 가까운 반듯한 방이고요. 벽지가 화이트 컬러인데 굉장히 깔끔해요. 네, 정말 깔끔해요. 바닥 색깔이랑 조화가 정말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침실로 활용하기에는 뭐 아주 좋은 면적, 그리고 분위기를 갖추고 있고요. 자, 여기 다용도실도 있어요. 첫 번째 방의 다용도실,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제 수전도 양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일러 있어서 이제 1등급 보일러, 가스비 절감하시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 세탁실로도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창고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방에서 나오면 이제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도 고급스럽죠? 고급스러운데요? 면적도 괜찮아요. 넓은 면적만큼 다양한 시설로 이루어져 있어요. 변기 옆에 스프레이건 있어서 청소하기 아주 좋고요. 반달의 세면대 위쪽으로 선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은 굉장히 와이드한 거울장인데 플랫장으로 되어 있어서 수납도 가능해요. 그리고 샤워 공간 안쪽에는 해바라기 수전이랑 선반이 두 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있으니까 뭐 습기 조절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그리고 나오면 벽면이 또 굉장히
햄바구드로 어스럽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또 공간이 있어서 활용하기도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활용하기 너무 좋죠. 아, 여기는 두 번째 방이고요. 뭐 굳이 따지면 오늘의 집에서는 작은 방으로 분류가 되기는 하는데 첫 번째 방이랑은 면적상 그렇게 막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침실로 활용을 하신다면 침대, 뭐 책상 놓은 여유 면적은 제법 남을 것 같아요. 여기도 정방향에 가까운 구조이고요. 바닥, 뭐 벽면은 이제 첫 번째 방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여기도 다용도실 있어요. 아 오늘의 집은 방 두 개가 네. 거실하고 동일한 채광을 느끼겠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채광이 정말 좋아요. 네. 네 여기는 이제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는 다용도실이고요. 아, 수전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의 다용도실에는 보일러랑 실외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여기를 그냥 아예 온전히 세탁실로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넉넉하죠. 솔직히 방 두 개의 다용도실 있고 외부에 개인 창고까지 있으니까 뭐 짐 많으신 분들 전혀 부담 없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은 거실이랑 분리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넉넉합니다. 공간 자체가 상당히 넉넉하고요. 여기서부터 보면 냉장고 자리 준비가 되어 있고 싱크볼도 상당히 커요. 와이드 사각 싱크볼로 지공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창문 크게 나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조리대 공간 있고 요리는 3구 가스레인지로 가능합니다. 후드는 외리평으로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싱크대보다 단차가 확실히 낮아요. 그래서 일반 의자로 편하게 식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4인이 뭐 식사를 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은 없을 것 보이죠? 자 이렇게 주방까지 봤고요. 이제 마지막 볼거리 다양한 세 번째 방 안방 보겠습니다. 안방답게 면적 굉장히 널찍하죠. 아 정말 넓어요. 여기는 이제 완전 정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대형 침대를 비롯해서 다양한 가구들 위치하기 아주 좋습니다. 창문은 사생활 보호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문 맞은편 쪽으로 여기를 이제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공간이 상당해요. 네, 넓어요. 좋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선반 활용해서 뭐 다양한 잡화부터 겨울 옷까지 수납을 하시면 되고요. 드레스룸 옆쪽에 이제 욕실이 있습니다. 부부 욕실. 자, 오늘의 집 서브 욕실은 메인 욕실과 전체적인 분위기는 느낌은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세면 공간과 샤워 공간이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겠죠. 넓은 만큼 활용을 아주 잘 알차게 한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널찍하네요 진짜. 그렇죠 넓죠. 거울이랑 수납장 분리가 되어 있고요. 샤워 공간에는 슬라이드 바 있어서 샤워기 높이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창문이 있어요. 환기하기도 아주 좋은 욕실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집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4억 초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의 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